모든 질병은 무엇이 변해서 발생한다? 유전자가 변해서 발생합니다.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힘을 뭐라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생기는 힘,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라고 해서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 생기를 잘 받으면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합니다. 생기가 막히면 유전자는 작동을 못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우리 세포들이 본래 자기 할 수 있는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생기가 막히면 유전자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서 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생기의 출처는 어디다? 어디로부터 생기가 온다? 진선입니다. 진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불렀다. 그 힘은 바로 생기다. 모르면 못 받는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기는 진선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선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기는 아름다움 속에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게 옛날에는 아름다운 줄을 몰랐는데 정말 이제 보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그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는 생기를 받게 되고, 그 생기를 받는 순간 우리 유전자는 켜진다. 특히 무슨 유전자가 켜진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진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진다. 그렇게 되면 박수가 나온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함께 켜진다. 그래서 우리의 T세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는 암세포만 만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T세포로 회복하게 된다.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왜 중단됐어?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시 T세포의 그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다시 면역력이 회복되면 암은 다시 자연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암세포도 본래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된 건데,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변하는데 암세포라는 세포는 본래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변질이 되어서 비정상적 유전자로 변하면 그 세포가 바로 비정상적 세포가 돼서 암세포가 된다. 자, 그런데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 과학자들이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옛날에 현대의학은 모든 생물학들은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들이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았어. 유전자라는 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으면 그 유전자대로 나는 그 부모님이 앓았던 같은 병을 나도 앓게 된다.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버리면 그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선천적으로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나쁜 유전자를 받았을지라도 그 유전자는 내가 생기를 많이 받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의 유방암. 이제 엄마가 어떻게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할머니는 유방암 안 걸렸어. 할머니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없어. 근데 나는 딸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방암에 걸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유전받은 유방암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살아가다가 나는 엄마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을지 물려받았을지라도 그러면 나는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살 운명이다. 천만의 말씀 아니다 이 말. 건강한 유전자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다. 기가 막힐 일이 특히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부모님으로 받았을 때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유전자는 변질돼서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암에 걸렸을지라도 그 유전자는 암 유전자는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됐다고 해서 그 세포는 영원히 암세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암세포일지라도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운명적인 게 아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생활 습관, 나의 선택,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아주 최근에 일어난, 발견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이 타임 잡지 표면에, 표지에 DNA라고 있죠. 그렇죠? DNA는 유전자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대서특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발견은 아주 놀라운 발견이죠. 유전자가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유전자는 유전자가 우리들의, 인간들의 뭐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운명을.
그렇죠. 유전자대로 너는 병날 거야. 너는 병날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옛날 생각이었다. 이 말이. 뭐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나? 당신의 유전자, DNA, your DNA is not your destiny. Destiny가 뭐예요? Destiny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s not your destiny. 이렇게 하면,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라는, 자, 운명이 아니다. 유전자는 변한다. 이게 그냥 빵! 타임 잡지 표지에 나면 이거는 굉장한 뉴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유전자는 변하는데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다. 이게 보면 유전자가, 그래서 여기 새로운 학문, 새로운 과학,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죠. 뭐라는 새로운 과학이다?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내 보여준다. reveals. 보여준다. 뭐를 보여주냐? 어떻게 the choices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gene 유전자란 말, 이 말도 당신의 유전자가 can change, 예,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는데, 그런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이 과학, 그것을 보여주는 과학을 epigenetics라는 과학이다. 자, 여기 보면, 본래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과학은 제네틱스였어. 제네틱스는 유전자 의학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새로 등장한 과학은 그냥 제네틱스가 아니고 무슨 제네틱스? 에피제네틱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제네틱스, 유전자 의학은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에피라는 것은 후천성이란 말입니다.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는 학문, 새로운 학문이 등장해가지고 뭐를 주느냐 하면 유전자는 뭐예요? Can change요. 유전자는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Choice. 여러분의 선택으로 변할 수 있다. 선택으로 변. 여러분, 우리 강의 금방 시작하기 전에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불렀죠.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달 보고 울었대. 그 말은 유전자가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꺼졌대. 여러분,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진선미를 알게 되면, 내가 선택을 해서 그래 여기서 진실을 찾아보자. 선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 여기서 아름다움을 찾아보자.
그럴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알 때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선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될 때 이야 힘난다 생기가 넘치게 된다. 근데 진선미는 사실은 그 진선미 하나하나는 부속품이에요. 무엇의 부속품인지 아세요? 진선미 세 개가 한꺼번에, 진선미는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하나로 합치면 그 속에 굉장한 생기가 있을 수 있어. 진선미 세 개를 다 섞으면, 여러분, 이 컵에다가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붓고, 섞으면, 이 진선미 세 가지 맛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완전히 이게 최고의 생기를 주는 새로운 진선미, 뭐라 그럴까? 칵테일. 한국말로 하면 진선미 폭탄주. 네. 섞으면 폭탄처럼 술이 더, 뭐요? 술기가 강해진대요. 진선미 폭탄주를 뭐라 그래?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진실해야 돼. 사랑은, 응? 그렇죠. 사랑은 선해야 돼. 악한 것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참, 여러분, 진짜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이 진선미 칵테일을, 이 사랑을 마셔봅시다. 아, 너무너무나 좋아. 아름답고, 선하고, 네, 진실한 이 맛이, 사랑 맛이에요. 자, 이렇게 사랑 맛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 유전자 교정은 교정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절실하게 생기가 필요한데, 이 생기를 받을 곳은 바로 사랑이에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했나요? 네, 했대요. 했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 네. 선택이 문제야. 서로 마음속에는 서로 사랑했대 안 했대. 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이게 좋은 노래 같지만요,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달 보고 울었대. 그것도 언제? 첫날 밤에. 세상에. 왜 서로 결혼하지 않고 따로따로 결혼했대요? 화가 났대.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게 말이 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랑은,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결혼했대. 세상에. 왜 화가 났대요? 몰라요? 예. 네. 서로 갑돌이 갑순이 둘이 다 뭐예요? 사랑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해드려. 여러분, 그래가지고 둘 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 안 하는 척 했대. 응.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시집 가고 장가 가버렸대. 그래, 둘 다 첫날 밤에 울었대. 뭐가 문제예요? 선택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랑 별거 없는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왜 별거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정상적인 사랑으로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알고 보면 사랑 안 해요. 왜? 왜 사랑 안 해? 아니까. 왜 서로서로 모른 척 했어요? 그게 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척 했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먼저 꿀어. 나는 나한테 꿀릴 수가 없어. 그런 게 사랑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사랑 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갑돌이와 갑순이한테 와서 갑순씨, 저 정말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갑순씨는 또 어떡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사랑하면서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 사랑이야? 자존심. 그 아주 고약한 거야,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망치는 그런 사랑이 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랑이 그런 진짜로 자존심까지도 다 뭐예요? 내려놓는 사랑. 여러분, 자, 이제 그거를 서로가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사랑한다고 그래도 서로서로가 다 자존심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상적이야. 다 갑돌이, 갑순이 수준이라고, 우리도. 네.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용감한 자. 그 용감성은 어디서 발휘가 돼야 돼? 예. 네. 어디서 발휘가 돼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만큼 용감해야 돼. 상대방이 와서, 상구씨,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끝까지 자존심 싸움. 이 자존심 싸움 할 때 즐거워요? 이렇게 우리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살고 있어. 사랑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왜? 네가 먼저 얘기해. 내가 왜 꿀려? 진짜 사랑은 그런 자존심 싸움이 없고,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 다 뭐예요? 내려놓고
뿅 가야지. 제가 그래서 뿅 갔어요. 네. 이게 용감해야 된다. 그래서 용감하게 뭐요? 요즘 MZ 세대 말로 뭐라 그래? 용감하게 뭐 해야 돼?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 뭐 해? 대시. 대시가 뭔지 알아요? 대신 쳐들어간다는 얘기야. 쳐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말 하면 들이대야 돼. 들이대. 그렇죠. 들이대죠 뭐. 내가. 들이대니까 부작용도 있어. 왜 자꾸 머리 위에서 놀라 그래. 그래도 어떻게? 예. 그래도 예. 이제 그래서 그 내 자존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 우리는 이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참 문제를 악화시켜요. 예.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꺼질 필요도 없는데 필요 이상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유전자를 끄면서 산다니까. 이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네. 이거를 극복하면 마음의 평화가 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으로 변한다? 초이스, 선택으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요. 이 자존심을 가장 쉬운 말로 우리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멋스럽다 그런 줄 아세요? 쑥스럽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기는 내가 너무 뭐요? 남들 보기에 쑥스러워. 내가 나를 보기에도 쑥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쑥스러우냐 하면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데도 그게 쑥스러워서 안 돼. 그래야만 내 유전자가 100% 켜지는데. 그 유전자 켜진다 캐도? 유전자가 켜진다 캐도 안 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나의 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생기를 받아야, 그렇죠?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생계 안 받을래. 나 자존심 상해.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관찰하면, 우리는 우리끼리는 다 정상적이라고 봐주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나를 죽이는 쪽을 더 선택을 해요. 내 유전자 꺼지는 쪽이 내 자존심하고 맞는다고. 여러분, 이 놀라운 현상 아니에요? 자.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냐? 바로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다 깊이 보면 인간의 본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상구 박사님 너무 훌륭하셔. 이래도 그래서 저도 성경을 모르면 저도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니네들보다 훌륭하다고. 고결한 성품에.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상구야. 너도 다 같아. 이거를 깊이 깨닫게. 그러면서 점점 폼을 안 잡게 돼.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폼을 안 잡게 되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다 쓸데없이 긴장하고,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 막 신경이 쓰이고. 그쪽을 선택한다니까? 그렇게 병 나는 쪽을 선택해.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우리들의 뭐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면 갑도리와 갑순이처럼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나죠. 이제 갑도리는 어떻게 될까? 달 보고 울다가 마누라한테 들켜버린 거야. 그럼 또 마누라들은 눈치 빨라 안 빨라? 당신 또 갑순이 생각하지? 아닌데? 그러면, 이제 마누라도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네, 남편을 보니까 이제 맨날 갑순이 생각만 하고 있어. 근데 또 갑순이도 시집 가버렸네? 그 서로서로, 뭐예요? 뭐 하는 거요? 마음 속에서 바람 피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들은 또 다 눈치채. 이래서 인생이 막 복잡해지는 거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즉, 올바른 사랑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예. 예, 이것을 죄세상이라고 그래. 실제로 도둑질 해야 죄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나도 모르게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어? 죽음을. 유전자 끄는 거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 와서 그런 버릇을 어떻게 확 돌려야 돼.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새로운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새로운 출발이 되면 깜짝 놀라.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러면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켜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 내 마음속에 사는 선택.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진짜 선택이라는 건 뭐냐? 마음에만 선택하면 그건 선택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선택한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긴다. 자,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하셨죠? 예. 네.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본래 스트레칭이라는 거는요,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본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스트레칭 본능이야. 그런데 제일 이 스트레칭 본능이 억제돼 가지고 안 나타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아마 일본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스트레칭은 자 여러분
밤새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어떻게 딱 깨면 깨자마자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온 몸이 어떻게 아 부딪혀요. 이불 속에서부터 스트레칭 시작해. 아시겠죠? 그렇게 되죠. 자, 우리 강아지들이 제가 가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이제 한숨 푹 자고 이제 오늘은 햇빛이 좋아가지고 잘 자겠네, 요것들이. 그런데 제가 가면 냄새를 맡고 어떻게 눈을 떠. 그럼 제가 가고 오고 있잖아. 그럼 막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펄쩍펄쩍 뛰고 싶은데 못 뛰어. 왜 못 뛰게? 스트레칭이 나와가지고 못 뛰어요. 본능적으로. 그만큼 스트레칭이 중요하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는 혈액순환이 별로 안 좋아요. 혈액순환이 제일 좋을 때는 언제예요? 운동할 때야. 운동하고 내가 웃고, 박수치고 이럴 때 혈액순환이 막 잘 되죠. 그런데, 이제, 낮잠 자고 있다가, 그 낮잠 자는 동안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스트레칭, 쭉 하는 거예요. 쭉 하고, 이제, 스트레칭 할 때, 뭐가 발달한다? 모세 혈관이 발달해요. 쭉 뻗어주면, 우리 몸 속에는 이 모세 혈관들이 쫙 퍼져 있어. 근데 모세 혈관들은요, 아주 쉽게 새롭게 모세혈관이 생길 수도 있고 생겨 있던 모세혈관도 어떻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뭐에 따라 혈액 순환이 활발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래서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 모세혈관들은 쭉쭉쭉쭉 뻗어져 나가지고 우리가 모세혈관망이라 그러죠. 그물처럼 쫙 퍼져서.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 모세혈관이에요. 큰 혈관은 세포하고는 관계가 없어. 큰 혈관은 그냥 고속도로지. 고속도로 주변에 뭐 할 거 있어요? 없지, 뭐. 그렇잖아. 그러나, 그래서 이제 골목길, 그 시내로 들어가서, 이제 시내길, 보통 길로 들어가야 이제 거기에 이제 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슈퍼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다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는 일반 도로, 즉, 모세 혈관에서만 접촉할 수 있는 거지. 큰 혈관, 고속도로는 세포는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 현대의학은 큰 혈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혈관은 무슨 혈관이다? 모세 혈관이야. 그래서 이 모세 혈관부터 발달을 시켜야 돼.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면 세포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 왜?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각 한 개 한 개의 세포마다 뭐를 공급하니까?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야만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곤하게 낮잠을 잔다거나 자고 있을 때는 혈액순환이 아주 느려요. 느리다가 이제 깨서 활동을 하려면, 먼저, 뭐예요? 심호흡부터 해야 돼. 심호흡.
숨을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모든 근육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들이 최대한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칭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뭐 얼마나 시시해 뭐 하나 둘 셋. 그러나 이게 사람은 스트레칭 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돼.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하면 여러분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자꾸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모세혈관망이 촘촘해져야 돼요. 자, 우리 모세혈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심장을 떼내가지고 근육을 세포들을 다 녹여버리고 그 혈관에다가 이제 이 색소를 주입해가지고 근육을 다 녹여버리면 여기에 이제 모세혈관망이 나오죠. 그렇죠. 이쪽은 노란색 색소, 이쪽은 빨간색 색소. 그래서 이 심장은 사실은 상당히 모세혈관이 뭐예요? 엉성해. 그게 모세혈관망이 더 촘촘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만 심근경색이 안 걸려요. 왜?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있는 큰 혈관이 있죠. 줄기. 이제 가지를 치고, 여기서 모세혈관망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은 여기가 막혔다. 그러면 여기가 막혀도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여기 막혀서 피가 일로 못 흐르니까 어디로 가겠소? 일로 가서 모세혈관에 딱 가면 같은 심근경색에 걸리더라도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심장은 심근경색이 찌그맣게밖에 안 생겨.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혈관이 탁 막히니까.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크게 와가지고 결국 심장이 스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몸 안에 모든 기관 안에 이런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혈관 이런 게 중요해. 자, 그렇죠. 강의를 들어보니까 스트레칭이 좋구나, 중요하구나. 스트레칭 해야 되겠네. 그래서 스트레칭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기 싫어. 선택은 했는데. 그 마음만으로 모세혈관이 발달하였네. 안 하지. 그러니까 선택은 마음으로도 선택해야 되고 그 마음 먹은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 갑도리오 갑순이니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것들이. 뉴 스타트가 좋다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안 와요. 모든 게 그래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도 그런 면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뉴스타트, 이 새로운 출발은 이런 우리의 이 문제점이 많아, 우리 인간들은. 이 문제점, 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 이 뉴스타트는 사실은
여러분 강의를 딱 한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들어보니까 환자들에게만, 암 환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렇게 걸리기 전에 뉴스타트 했더라면 암 걸릴 리도 없는데 걸려야만 온다니까. 그리고 걸려도 초기엔 안 와. 병원에 당겨봐도 이게 뭐예요? 전혀 별 볼 일이 없고 점점 더 악화되는 거야. 그거를 알아도 얼똥 말똥. 그래가지고 정 급해지면 오는 거야.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란 것은 시작하는,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선택해가지고 오겠다고 등록을 해놓고 보면 못 올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많아요. 등록했어. 그러면 이 뉴 스타트처럼 못 올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없는 것 같아. 아시겠죠?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 뉴 스타트는 인생의 뭐예요?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 전환하지 못하도록, 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모세 혈관이에요. 예, 그물망처럼 이게 여기 이곳에도 다 이렇게 그물망이 쳐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하면 외부적으로는 변화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나 스트레칭하면 내면 속에서는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이 온 몸에, 특히 근육에 이 산소 공급이, 모세 혈관망이 증가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게 되면 근육들이 유연해져요. 유연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어? 유연하지 못한 거를 우리는 근육이 굳었다고 그래요. 유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얼마나 유연해요? 아, 80살에 여러분. 네. 이거요, 스트레칭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 가면 어때요? 굳어 있어요. 모세 혈관이 진짜로 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 우리가 자 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유연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 아프니까. 예, 이제 모세 혈관이 부족하면 이 정도만 해도 뭐예요? 아파요. 더 이상 못해. 아프다는 건 왜 아플까?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은 땡길 때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근육, 여기 근육 쫙 땡기잖아요. 그럼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 해줘서 그래요.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 해주는 이유는 모세 혈관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근육을 당기면 아파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 안 되면 골치가 뭐예요?
띵 하고 아파요. 그래서 온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아주 이상한 통증 같은 걸 느껴. 그래서 뭐 이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데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뭐 뻑적지근하다, 찌부듯하다, 결린다. 이건 아무리 엑스레이 찍어봐도 안 나와요. 분명히 결리는데. 그거는 왜 엑스레이 안 나와요? 엑스레이는 모세혈관이 안 나오거든. 응? 모세혈관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온 몸 장기의 모세혈관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우리 진이도 스트레칭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밤에 좀 풀어놓고 아침에 스트레칭 같이 하도록 해야 돼. 진이가 아침부터 진이가 참 명랑한 개예요. 저렇게 명랑한 게 처음 봤어.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 아침 가서 인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끝나고 묶어놔야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칭 여러분 꼭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스트레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강의를 듣고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또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더 돼요. 스트레칭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고 하면 효과가 뚝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럼 어쩌라고? 네. 보세요.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유연해. 네. 그래서 그러면 건강 상태가 확실히 달라져요. 우리 차 선생 보세요. 차 선생은 지금 60, 68세야. 근데 지금 몇 살처럼 보여요? 네? 50, 응?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는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자,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도 내가 선택을 했다. 사실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로 뉴 스타트 하시기로 뭐예요? 선택하셨어. 이미 그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지금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돼요. 유전자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유전자의 변화는 생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래서 현대의학은, 최첨단 현대의학은 이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이렇게 병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최첨단 현대의학이 유전자의 변화는 선택 때문에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는 것도 현대 의학자들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대 의학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약으로 치료해봐야 유전자의 회복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런데 왜 현대의학은 아직도 유전자 자체를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아직도 왜 약을 쓸까? 방사선. 왜 그럴까요? 덤블레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요즘 의사들 먹고 살라고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면, 왜 아직도 현대의학은 유전자를 회복해야 병이 낫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환자에게. 어제 오늘 강의를 들었으면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생기예요, 생기. 현대의학이 이렇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이 생기입니다라고 말 못해요. 왜 못해?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뭐요? 싫어해요. 왜? 왜 싫어하냐? 생기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생기가 말로 생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있어 없어? 있어. 그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부부들은 금방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사랑 온도계야. 사랑이 없으면 온도가 어떻게? 뚝 떨어져. 뚝 떨어지면 어떻게? 차디차져요. 냉랭해진다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따뜻해진다니까. 온기가 돈다고. 냉기가 돌다가 온기가 돌아. 그러면 안에서 뭐가 변하고 있어? 유전자는 변하고 있다니까. 사랑이 생기야. 사랑은 존재해. 그러므로 생기도 뭐요? 존재해.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측정을 못해.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에너지. 이를 생기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게 생명 에너지야. 그래서 단순히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생기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거부한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슬픈 일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 존재하는 건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에너지가 뭐예요? 빛이지, 빛. 빛은 에너지예요. 그런데 빛은 있으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측정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빛은 바로 전기 에너지야. 그거를 전자파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땅에 붙어서 살 수 있는 이 중력. 이게 다 물리적 에너지야.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야. 그런데 우리는 물질만으로 살지 않잖아. 마음으로 살잖아. 우리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서로 끌리고 서로 싫고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에너지는 측정이 안 돼. 왜? 이건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니까?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더 세게, 물리적 에너지가 더 세게. 물리적 에너지가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지배할까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즉 생기, 사랑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요. 그건 뭘 보면 알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 진선미로부터 나오는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생기를 받으면 우리 몸은 무슨 에너지로 실질적으로 무슨 에너지로 지배를 받냐면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고 있죠. 전기를 통하고 있는 우리 몸을 통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생체 전자파. 그런데 이 파동에 종류가 많아. 그래서 파동 중에 제일 파동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해. 그래서 네, 여러분 몸 안에 전자파, 생체 전자파가 저런 전자파가 흐르면 이런 전자파를 알파파라고 불러요. 알파파가 흐르면 너무너무 좋다. 평화롭고. 그러면서 이 여러분 모든 세포 유전자가 가장 좋아하는 파동은 바로 무슨 파라? 알파파요. 저 알파파가 유지가 되면 유전자가 잘 작동하고 회복이 빠르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미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가 돼버려? 알파파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런 파를 베타파라고 불러요. 부드럽지 못하고 어때요? 까칠해. 그리고 규칙적이지 못하고 뭐요? 불안정해. 이런 거를 잡념파, 스트레스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켜죠. 그런데 더러. 이렇게 되면 알파파가 즉각적으로 무슨 파가 돼? 베타파가 돼버려요. 짜증나. 짜증파. 그러니까 진선미라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예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럴 때는 여러분 뇌파 지금 찍어보면 다 알파파예요. 그런데 이제 강의 끝나고 탁 나가서 핸드폰이 울렸어. 그래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참 신경질. 즉각적으로 베타파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파 꺼져버려. 아시겠죠? 그만큼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 전자파,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요. 그런데,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처럼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자기들이 측정할 수 없는 거라면 현대의학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측정 불가능이지만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과학자들의 습관 아주 나쁜 습관이죠. 측정 못하는 것은 뭐요? 없다 이래 버리는 거야.
이게 사람 잡는 노릇이에요. 이래서 지금 여러분, 저도 옛날에 병원에서 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병원에 가는 것은 아주 싫어. 병원에 탁 들어서면 뭐예요? 제 뇌파가 베타파 돼버려. 그 옛날에 병원에서 막 바쁘게 막 긴장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얼마나 공기 좋아요. 그렇죠? 오늘도 일기예보 보니까 미세먼지 없는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선미 충분히 그 사랑 속에서 생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서 여러분 유전자 오늘도 왕창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